네, 14번, 뭐 14번 문제는 요거는 그죠? 소매 제곱법 그랬죠, 그죠? 소매 제곱법이 맥과 환원법 같은 말입니다. 예, 맥과 환원법.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기초, 매입, 매출. 빼고 나면은 이게 기말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원가, 매가. 지금 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기초가 1,800원이다. 매입은 6,400원. 요걸 더하고 요거 빼면은 여기 기말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기초 원가에서 매입을 더하고 요 매출 요거 빼버리면은 요 기말 되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고자 하는데, 요걸 모르니까, 요것도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쪽 자료가 나와 있죠. 매가 쪽에, 그죠? 자료가. 여기 보니까 2,000원. 이걸 우리가 2,000에, 1,800원짜리를 2,000에 팔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는 또 6,400원짜리를 8,000에 팔고 있다. 그죠? 요 자료 나와 있잖아. 그죠? 요것도 6,000 나와 있죠? 그러면은, 더하고 빼면 이게 얼마? 4,000원이잖아. 이쪽 전화 다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 기말 재고. 그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이걸 모르잖아, 그죠? 알수 없습니다. 이쪽 전화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보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환원시킨다. 이거 환원. 매가를 원가로. 우리가 매가 금액을 원가로 이렇게 환원해 본다. 그 이걸 우리가 매가 환원법이라 이랍니다. 매가 환원법. 그러면은 요게 뭐냐? 요 보세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렇게 환원시키잖아. 그죠? 요거 요거 알아보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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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같다는 가정이죠. 요거와 요거 비율이 같다. 요게 얼마죠? 만 원. 요거 얼마? 8,200. 그러면 요거 비율이 몇 프로? 만 원과 8,200은 82%잖아. 그죠? 요것도 82%다. 요것도 82%다. 끝났습니다. 답. 요래 푸는 거. 요거 우리가 맥가 환원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죠? 한번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환원식이 본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말하면은 유통업, 즉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는 팔 때마다 원가 산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매가 쪽을 가지고 환원시켜 보는 방법, 요걸 기말 재고에 이렇게 파악한다. 알겠죠? 유통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요 문제가 나중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혹시 인상 인하가 있으면 인상은 더하고 인하는 빼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뭐 나온 적 없, 아, 이게 나오지는 않았고. 다음 15번. 15번도 마찬가지, 그죠? 포함과 제외 문제네.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만 원이 있더라. 그죠? 만 원. 만 원이 있는데, 아래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물어보네요. 그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천 원의 상품을 제공했고, 그죠? 동 상품은 재고 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빠져 있네. 더 해줘야 되겠다. 그죠? 천원더 하고.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상품의 원가 2천 원 있는데, 70%가 판매되었다. 그럼 얼마 남았죠? 30%. 얼마? 600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가 3,000 있다, 그죠? 도착지 조건으로 팔았다 그랬는데, 아직 현재 도착 안 했죠? 이건 아니죠, 그죠?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죠? 내 거니까 포함, 3,000원, 플러스다. 그러면은, 결과, 14,600원 되겠네요, 그죠? 14,600원이다. 16번. 이론 문제네, 그죠?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손입손출법을 적용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면은 계속 기록법에 의하나 기말 재고 금액이 실사법에 의한 기말 재고가보다 적다 그랬죠.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선입으로 하면은 뭐 계속 장부상 기록하나 실사법에 의한 파악하나 항상 결과가 같다. 같다. 2번도 같다. 선입일 때는 같아집니다. 같다. 재고자산 매입할 때 매입 운임은 운반비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그죠? 원가에 포함한다. 컴퓨터 제조기업이 고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팔기 위한 게 아니죠. 사용할 목적이니까 유형자산. 부동산 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이든지 뭐 자동차든지 판매가 목적이다. 그건 모두 뭐다? 재고자산. 맞죠? 정답 5번. 다음 17번은 이동평균법이네. 그죠? 이동평균법이다. 기초재고가 200개. 단가, 요 단가는 30원. 그리고 금액은 6,000원이다. 그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매출. 100개 팔았다. 그리고 또 사왔네. 그죠? 매입. 매입 100개. 36원. 3,600원. 매출 120개. 팔고. 기말 남았다, 그죠? 예. 자, 이거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200개에서 100개 팔았으니까 빼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100개 남네. 30원짜리가 3,000원. 사왔다, 더해야죠. 플러스 200개 더하고 나면 6,600원. 단가 33원. 여기서 120개 팔았다, 빼면 되죠. 80개 남았네. 33원짜리가 2,640원. 요게 기말 재고다. 이게 평균법이잖아. 그죠? 지금 묻는 게 기말 재고 물어. 이거 답이 나왔네. 2,640원이다. 그죠? 답. 알았죠? 다음 18번. 매출액 얼마고 물건 팔았는 거 얼마치 팔았느냐 묻네. 그죠? 묻는 말이. 그러면은 시송품 매가가 5만 원에 대해서 매입에서 표시를 받지 못해. 아니, 매입에서 표시를 못 받았으면 판매 안 된 거죠, 그죠? 위탁 판매를 위해 적송한 상품이 10만 원씩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이 3만. 이거 팔았네. 3만 원씩 팔았다 그랬네. 장기 할부 매출. 우리 장기 할부 매출 나왔습니다. 할부 매출은 무조건 판매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잖아, 그죠? 할부로 팔았는 거는 판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알겠죠? 판매된 거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할부 대금은 9만 원이고 현재 가치는 8만 원이죠. 장기 나왔다. 모두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알았죠? 현재 가치. 그럼 얼마? 11만 원. 11만 원. 다음 19번. 매출 이익 얼마고? 이건 T계정 바로 이어서 다 구하면 되겠다. 그죠? 매출 이익 갈라놓기 문제.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알겠죠? 예. 총 매출액은 3,500원인데 매출 할인이 200원 있다. 빼야 되죠. 3,300원 할인 빼고. 그다음 매입 2,300원 환출이 나왔잖아. 그죠? 빼야 되겠죠. 1,950원. 그리고 기초는 560원. 기말은 510원이다. 이익 얼마고? 더하고 빼면 되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네, 얼마 나오죠? 1,300원. 정답. 그죠? 답이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다음 20번. 20번 보니까 무슨 문제죠? 매출은 그 얼마인데 매입이 얼마고 묻고 있냐. 그러면은 20번 문제는 딱 보니까 아하, 매출원가 자료 주어졌다. 그럼 이 자료에서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게 지금 매출원가 자료 주어지면 항상 요, 그죠? 딱 해서 지금 문제가 보니까 매출원가가 25만 원, 이게 25만 원이다. 물어보는 게 뭐죠? 매입액 얼마고? 이래 물어보네. 문제가. 문제는 이에 이제 전체 우리가 항상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그죠? 기본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초가 돼 있어야죠. 그죠? 기초, 기본. 이 기초, 요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모든 그 말하면은 기초에 대한 기본 이론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기초는 알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 그죠? 다양한 문제. 문제 풀어보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초 문제까지 풀어보면은 또 그죠? 요거 풀어보면은 뭐 유형도 알 수 있고 다 문제 풀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잖아. 그죠? 유사한 문제가. 그 매년 문제가 유사한 문제 자꾸 반복됩니다. 숫자만 바뀌 나오지. 알겠죠? 뭐 엉뚱한 문제 물론 이제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뭐 100점 목표지만은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그죠? 80점만 되면 충분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번씩 나오는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야 어떻게 신경 쓸 수가 없지. 그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공부해도 할도 말동인데 그거는 그죠? 아무리 하더라도 자꾸 푸세요 문제. 알겠죠? 요 기본 딱 하고 나서는 문제 풀어보고 회계는 어차피 이쪽에 기초 문제도 풀어보고 요 문제에서 자꾸 나오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는 그래요. 이론 문제는 자꾸 문제 바꾸지만 계산 문제는 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문제 풀어보고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우리 책 풀어왔잖아 그동안 그죠? 자꾸 이렇게 시원한데 이게 돼 있으니 상태에서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풀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그죠? 요거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오. 이거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풀어보세요. 예, 한번 했으니까 또 반복해서 내가 밑에 딱 보면서 한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하세요. 자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떤 문제냐 보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요런 게 딱 아하 요래 풀어야 되겠다 하니 딱 알거든. 이게 딱 나와야 되지 그죠?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그렇잖아 그죠? 매출원가 저 요거 구해봐라 이 문제네. 기초가 있습니까? 기초. 기초가 안 보이네. 그죠? 없네. 그래 이거는 그거 나와 있잖아. 기말 그죠? 밑에 자료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죠? 보니까 A, B, C 나왔네. 아하. 요래 나와 있네. A, B, C. A. 원가 20개 100원. 오, 얼마? 2,000원. 2,00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판매가가 120원인데 판매 비용이 15원 나왔잖아. 그게 뭐다? 시가야. 시가잖아. 그죠? 우리 재고 자산에서 시가라는 거는 순실현 가치를 말하는데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가에다가 비용 빼야 되죠. 그죠? 비용 뺀 거. 그죠? 그래서 예상 판매가에서 비용 뺀 거 120원이 판매가 시가인데 거기에서 비용 빼야 됩니다. 그죠? 105원. 105원이다. 시가가 105원이다. 한 개 105원. 몇 개? 20개. 얼마? 응? 2,100원. 그죠? 다음에는 B 한번 볼까요? 40개에 150원입니다. 그죠? 얼마? 6,000원이지. 6,000원인데, 요건 한 개 시가 얼마짜리? 140원. 그죠? 몇 개? 40개. 얼마? 5,600원. 계산하마,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C 상품입니다. 30개가 120원이다. 얼마? 3,600원이죠. 그죠? 그리고 시가 얼마? 30개인데, 120원에 비용 20원 빼면 100원이잖아. 100원에 30개면 얼마? 3,000원이지. 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 지금 문제가. 그죠? 자, 그럼 딱 보니까 요거는 우리 재고자산은 무슨 법? 저가법. 항목별 저가법. 따로따로 요거 적은 쪽 얼마? 적은 거. 저가. 적은 쪽. B. 적은 쪽. 적은 쪽. 알겠죠? 더하면 얼마? 1,600.
이게 16,000이다 이 말이죠, 그죠? 끝났네. 그럼 매입 얼마고 기초우선이고 더하면 되겠다. 260,600. 아, 답이구나.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평가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2,000원짜리가 2,000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익도 없다. 그죠? 요거는 6,000원짜리가 5,000원 되어 있으니까 손실이 400원 생겼다. 요게 요리 되어 있으니까 손실이 600원 생겼다. 그죠? 결국 손실 얼마? 1,000원. 그죠? 알겠죠? 예. 이상 요리해서, 예, 됐고. 예. 이번에는 21번. 21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조금, 그죠? 약간 낯선 문제인데, 낯선이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갖다 조금 변형식이 나왔죠. 문제를 보세요. 총평균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총평균법 뭔 말인지 알잖아. 그죠? 전체를 평균하더라. 매출은 24,000원이다. 이때 7월 15일 날 매입원에 대한 단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그 문제는 기초가 이게 100개. 100개고, 한 개당 단가가 100원짜리고, 요게 만 원인데, 그리고 7월 15일 날 매입했다, 그죠? 매입이 몇 개냐? 200개. 요 단가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팔았다. 매출. 200개를 팔고 나니까, 그죠? 기말에 100개 남아있죠, 그죠? 100개 남아있다. 우리 총평균법이니까 그냥 이거 평균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합계, 이거 합계해가지고 300개에서 여기에 이래가지고 요거 200개 빼고 나니까 기말에 100개가 남아있죠, 그죠? 여기 남아있다, 그죠? 요거 구해봐라, 요거 얼마였느냐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문제를 약간 이제 뭐 변형식이 난 건데. 이거는 뭐 찾아 가야 되는데 그 힌트가 뭐죠? 문제를 보면 힌트 하나 있잖아. 매출원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4,000원. 매출원가는 팔았는 거잖아. 그죠? 보세요. 요 팔았을 때 요게 24,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24,000원. 알겠죠? 24,000원. 요게 24,000원이다. 매출을 했는 거 금액이 24,000원이다. 요게 힌트. 응? 그럼 요거 200개. 24,000원. 요 단가 얼마일까요? 120원이지. 그럼 요것도 120원 남아있겠지, 뭐. 그죠? 그럼 12,000원이잖아. 그렇죠, 그죠? 자, 보세요. 요 금액에서 요걸 빼면 요거 나왔지. 여기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왔잖아. 요거 더하면 얼마? 36,000원이었겠네. 그죠? 요게 36,000원이면 요건 얼마? 26,000원. 요게 26,000원, 요거 얼마? 130원. 단가 얼마? 120원. 요래가 120원 나왔네. 그죠? 요런 모양 문제. 원래는 이제 이걸 모두 물어보는데,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모양이. 요걸 한번, 거꾸로 한번 구해봐라. 거꾸로 그냥, 그죠? 역을 한번 구해봐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걸 물어보죠. 이거나 이거나 물어보는 건데, 단가 물어봤다. 아, 요런 문제 한번 나왔구나. 22번. 옳은 거. 1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나 소모품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알겠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나 소모품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앞에 요약집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 말이. 1번, 2번. 선입원 기말 재고자산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가 선입으로 한다는 거는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거잖아. 그죠? 이걸 먼저 파는 거죠.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아 있잖아. 요게 남아있는 최근에 들어간 거잖아. 그 이게 현행 원가지. 반영한다. 현행 원가를 나타낸다 해야 되는데 이걸 현행 원가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죠?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다 보면은 남아있는 이 기말 재고는 최근에 들어간 게 남아있다. 그러면 현행 원가다. 이렇게 했죠. 선입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 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것 아니잖아, 그죠? 선입은 먼저 돌아온 걸 팔고 나니까 최근에 돌아온 게 남아있지. 옛날 거는 판매된 거잖아. 말이 바뀌었네, 그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의 원가와 그 계획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의 원가는 총평, 이게 개별법이죠, 그죠? 원칙, 우리가 개별법. 원칙은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하나하나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이게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래가 빈번하고 수량이 다양하다 보면은 이걸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총평균법은 계속기록에 의하여 평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니죠. 이거는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총평균법은 실사법,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실사법은 총평균법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3번 매출 총이익으로 추정한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죠? 자료를 딱 보세요. 보니까 자료가 원가에 대한 이익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요 T를 이용하자. 기초, 기말, 그리고 매입, 매출, 원가. 요 합계가 같다. 그죠? 그 자료를 보면은 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다. 그죠?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0%죠. 원가에 우리가 20% 이익을 가산하여 1.2. 이래서 물건을 판다. 그죠? 매출. 알겠죠, 그죠? 이 말입니다, 그죠?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판다. 1.2가 매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에서 보면은 기초 재고는 2,200원이다. 매입액은 4,300원, 그죠? 나와 있고 매출액은 6,000원 나왔네. 여기 6,000원이다. 그러면 요 금액 알 수 있잖아, 그죠? 요 매출원가에다가 1.1 곱하면 6,000원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반대로 6,000원 나와 1.1을 하면 되니까 원가는 얼마? 5,000원이지. 요게 5,000원이면은 기말 재고 알 수 있다, 그죠? 요 합계와 합계 같은 게 얼마? 1,500원 정답. 이렇게. 1,500원이고, 다음에는 24번 문제 보니까 평가 손실 얼마고 물어봤네. 그거 보니까 장부상에는 얼마냐 보니까 장부가 그죠? 80개. 2,400원이네. 그럼 얼마죠? 80개 이상이면 얼마? 19,200원. 그죠? 그리고 실지 수량 얼마? 실지가 75개다. 2,400원짜리가 아니. 총금액이네. 그죠? 19,200원 아닙니다. 땅가 아니고 2,400원이니까 지금 80개 보세요. 단가나 30원이겠네, 그죠? 그래 2,400원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실제는 몇 개라 그랬죠? 실제 수량은 75개다. 단가는 얼마? 30원. 그럼 얼마? 2,250원. 그죠? 그리고 시가. 개당 시가가 지금 순실현 가치는 시가죠, 그죠? 시가총이 얼마? 1,850원 그랬네. 이게 1,850원이다. 끝났니? 그럼 장부와 실제의 차이가 생겼다. 150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실제와 실제 차이 생겼다. 그죠? 이건 얼마? 400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지금 뭘 묻죠? 평가 손실을 묻는다고. 이거 묻잖아. 답 얼마? 400원. 그죠? 답이 400원이다. 다음 25번.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물었으면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50만원씩 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지금 50만원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인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이다. 판매 안 된 게 있다. 그죠? 2만원. 판매도 이건 내 거잖아. 그죠? 플러스. 그렇죠? 다음에 시용 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13만원 있는데 매입 의사 표시가 없었다. 판매 안 된 거죠? 5만원 판매 안 된 거.
그리고 선적의 조건으로 한국이 판매하여 운송 중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선적의 조건을 팔았으니까 부산항에서 벌써 떠나서 판매된 거죠. 제외. 선적의 조건을 매입했다, 그죠? 운송 중에 있는 거, 이거는 내 거죠? 내 거잖아, 내 거. 불화서, 그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무섭니다. 69만 원. 답이 69만 원이네. 그죠? 네, 맞고. 26번. 매출액 얼마고, T교도 바로 이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래 해서. 기초는 5천 원. 그리고 매입은 4만 2천 원. 기말 재고는 8천 원. 예, 됐죠, 그죠? 그리고 이 금액, 여기에 이익률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매출 이익률이 20% 그랬습니다. 요걸 우리가 모를 때, 구하는 친구 하나 알자 그랬잖아. 요게 20%다. 이것도 모르죠? 이걸 모르던다? X. 이거는 0.2X. 그죠? 요 합계가 같다. 넘 뭐만 되죠? 1에서 빼면 얼마? 0.8X. 그죠? 요 4만 7천 원, 8천 넘어가니까 3만 9천 원. 요거 4만 7천 원, 요거 넘어오면 빼면 되잖아. 그죠? X는 요거 나누기 요거. 그죠? 요거는 요거 하니까 8, 나눠주면 되죠? 3만 0.8 하면 되니까.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8, 4, 32, 8, 8, 2, 64, 8, 7, 2, 56, 8, 5, 40. 48,750원. 48,750원이다. 그죠? 27번. 그 조건이 그죠? 5 슬러시 10이다. N 60. 그죠? 여기 나왔다. 그죠? 이 문제. 여기서. 요 조건 알고 있죠? 그죠? 물건이 도착하면은 6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미리 결제해 주면 5%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5% 깎아줄게. 지금 물건을 내가 얼마치 샀죠? 100만원치 샀네. 그죠? 100만원치 물건을 매입하고 그 결제를 언제 했죠? 1월 12월 1일날 내가 물건을 사고 나서 12월 9일날 대금 결제를 했으니까 10일 내에 결제했네. 그죠? 5% 깎아야죠. 5% 깎는다. 5% 깎으면 얼마? 5만 원이지. 그리고 5만 원 깎고 현금 줬다. 자, 보세요. 내가 물건 사왔었잖아. 그죠? 전에 물건 사왔을 때는 상품을 사왔는데, 100만 원씩 샀었는데, 요걸 외상으로 샀으니까 돈 안 줬었죠. 그죠? 요게 말하면은, 그게 12월 1일입니까? 사왔는 날이. 그죠? 맞네. 그죠? 그러면 12월 9일 날 요 돈 갚잖아. 요건 갚아주죠. 외상 매입금 100만을 갚아주는데 5만 할인 받죠. 매입 할인 5만원 받고 나머지는 현금 줘야 되죠. 현금을 얼마 줬다? 95만원 줬다. 요 외상 매입금을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해도 되지만은 장부에 기장할 때는 또 뭐라 할 수 있다? 매입 채무를 할 수 있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죠? 매입 채무.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5번이죠. 매입 할인 5만 원. 이 문제는 매입 할인 5만 원 칸, 할인 5만 원 그거만 찾아보면 뭐 분기를 몰라도 그죠? 답이 5번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5% 5만 원. 찾으면 답 보이잖아. 그죠? 5번이다. 예, 재고 자산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그죠?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만 돼 있다면은 문제를 보면은 거의 우리 그죠? T계정, 가로넣기, 그죠? T계정하고, 감모 손실, 평가 손실, 포함과 제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그죠? 요런 관계 문제다. 보고. 이제, 다음이 이제 네 번째는 비유동자산이다.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건물 부분이죠. 그죠? 건물, 그 건물에 대한 거. 감가상각이죠? 건물 하면은 감가상각하고, 그 뒤로 가면은 뭐 무형자산 부분하고 같이 내려놨습니다.
같이 무형자산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투자부동산까지 뭐 같이 다 엎치가지고 비유동자산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은 건물하고 기타 부분이잖아, 그죠? 정말에서 유형자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건물이다, 그죠? 건물 그리고 무형자산 있는데 유형자산에서는 우리 핵심이 뭐더라? 건물, 그죠? 건물은 우리 이런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어느 시점에 팔았다, 그죠? 처분. 취득했을 때 우리는 취득원가. 요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감가상각비 결산 때, 그죠? 이걸 팔았을 때 처분 이익, 처분 손익을 산정한다, 그죠? 여기 핵심이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처분 손익, 요 관계다, 그죠? 하나 더 있었죠? 수리비,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자본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 수익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 취득원가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취득시의 비용은 포함한다, 그죠? 물론 포함 안 한 것도 있죠, 그죠? 취득원가, 취득원가 계산하는 거, 이게 핵심, 그죠? 여기 이제 뭐 우리 또 몇 개 더 나온다, 그죠? 여기 취득했을 때 말하면은 첫째, 그죠? 교환 부분, 내 거 니 거. 두 번째, 일괄 취득, 두 개 이상. 세 번째, 재건축.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등등. 이렇게. 요 부분이죠, 그죠?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죠? 그 정도 뭐, 그 외에 우리 다 공부해 왔던 거고. 요게 유형자산의 포인트, 그죠? 요 부분에 대한 거. 그 안에 이제 요약 집에 보면은 뭐 요약이 쭉 나와 있으니까 기본 우리가 공부해 왔던 부분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100페이지부터. 100쪽.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를 말한다. 유형자산 취득 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매입 할인은 뭔데? 요거는 빼야 되죠. 차감하고 유형자산 장기 후불 나왔습니다.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 현금 구입 가격 맞죠?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없다면 이거는 취득을 포함하면 안 되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건물 신축을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용 중인 건물, 요거 재건축한다. 그죠? 우리가 건물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관련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 뜬다. 알았죠? 사용하던 건물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용용, 사용, 비용. 사와서 철거했다. 취득 후에 철거할 때, 요때는 건물을 철거해버렸으니까 남는 거 뭐가 남죠?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자산. 이건 비용 처리하고 자산이다. 그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취득했다면은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예고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다. 그죠? 2번.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해결 처리했다. 우리가 수익적 지출을 하는 것은 비용, 자본 지출을 하는 것은 자산,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비용은 작아지는 거고 자산은 커지는 거잖아, 그죠? 비용이 작아졌다, 이익이 커지죠. 자산이 커졌다, 이익 커진다, 그죠? 커지는 무슨 이익? 가공 이익이라 한다. 반대는 비밀 적립금.
1번 수익 지출을 자본 지출을 회계 처리해야 하면 이익이 감소한다, 이익이 증가한다. 그죠? 틀렸네. 1번 틀렸네. 그죠? 1번. 이해가 되죠?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을 회계 처리하면 자산을 비용으로 떨어버리면은 자산이 작아지니까 강가상각비 작아져. 몸통이 작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강가상각비 작아지지. 자산에 대한 강가상각을 하니까. 그죠? 기존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나 자본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 회계 처리하면은 이익이 커지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혼수 자본이다. 건물 정축에 따른 비용은 자본 지출이다. 맞고. 3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을 처리했다.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진다. 자산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익도 작아지죠. 비용이 그 이익이 작아진다고 이걸 뭐라 했다? 우리 비밀 적립금. 그럼 옳은 거 자산이 작아진다. 맞네. 1번 정답. 그죠? 예. 자본 지출을 수익 지출 처리했으면 자산이 작아지죠. 작아진다. 그죠? 자산이 작아지고 이제 답이 잘못됐네. 그죠? 1번인데 거기 표시가 잘못됐다. 그죠? 2번. 그 밑에 답이 혹시 틀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예. 아래 해설을 보시면은 해설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 해설을 좀 참고를 해서 네, 다음에 정오편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편집까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1번. 예. 여러분들도 혹시 그 저 뭐 미리 예습하다가 밑에 표시 정답이 있잖아. 그죠?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제한 좀 알려 주세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4번 보세요. 건물을 그죠? 연수 합계법으로 강상하고 있다. 2002년도에 강가상합이 150만 원이다. 치던 거 얼마? 이거는 뭐냐면은 연수 합계법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연수 합계법 하는 거는 치던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고 그죠? 연수 합계 이거잖아. 그죠? 연수 합계.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요거 한번 구해봐라. 그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얼마죠? 30만 원. 그죠? 여기다가 예, 지금 연수가 4년이잖아. 그죠? 4를 다 더하면 된다. 그죠? 다 더하면 10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합계는 10이다. 지금 문제가 보면은 2년도에 감가상각비다. 그죠? 그 2007년 X 1년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1년, 2년 차다. 그래 보세요. 알겠죠? 2년 차다. 알았죠? 2년 차가 아니고 3년 차네. 3년 차. 자, 그 4번 문제는 3차 연도 하나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3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하세요. 3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150만 원이다. 알았죠? 3차 연도 감가상각비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3차라는 건 이거잖아. 그죠? 1차, 2차, 3차죠? 1차, 2차, 3차, 얼마? 2죠? 2가 얼마라 말이죠? 150만 원이다. 그죠? 150만 원. 그럼 이때 이제 X 답을 구해야 되죠. 그죠? X.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주어지고 이거 구하는 문제인데 이걸 주어지고 이거 구해봐라 했잖아. 그죠? 이거 이제 풀어야 되잖아. 그죠? 푸는데 이걸 이제 뭐 조금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1번부터 답을 대입해도 되죠. 여기다가 405만 원 있잖아. 405만 원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죠? 계산이 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거 풀어도 되고
그죠? 자, 풀기 힘들면 바로 대입해 버리세요. 알겠죠? 그것도 하나 요령이니까. 풀어볼까요? 보세요. X 마이너스 30만원, 우리 옛날에 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곱하기 넘어가면 뭐가 되죠? 나누기 되죠? 나누기 되는데, 이게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고쳐버리면 분모 분자가 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죠? 750만원 나오죠? X 얼마에서 30만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답은 얼마? 780만원이겠네요. 그죠? 780만원. 780만원이죠? 예. 이것도 또 답이 또 잘못되어 있네. 또 3번, 4번인데. 그죠? 정답 3번, 4번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액은 최대원가의 10% 유형자산의 경우 1차 연도 강가상각비의 크기를 강산 방법의 정의에 따라 순서게 나타낸 거. 자, 이거 우리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강 1차 연도 초기잖아. 그죠? 초기에 우리 감가 1차 연도를 말합니다. 감가상각비의 크기 순서 이정연 정액법. 알겠죠? 이건 암기해 버리세요. 이정연 정액법이다. 기억나죠? 그죠? 강사의 크기는 이정연 정액법.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강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반대로 작아지죠? 반대. 장부는 반대다. 그죠? 방향이 반대된다. 알았죠? 반대 방향. 이렇게. 강가상각비나 비용이 크면 이익도 작아지죠? 요거. 장부의 크기와 이익을 물으면 반대 방향이다.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크기 비교다.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요 순서에 계산하 이정연이니까 이정연 찾아봐야 된다. 그죠? 몇 번? 예? 예? 이정연 순서. 3번이네. 그죠? 예. 이거, 예, 정액법. 정액법 빠졌으니까. 다음 6번. 예, KIFRS, 국제기준입니다. 그죠?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1번. 자산의 취득과 건설과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복구비용은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맞죠? 그죠? 2번. 유형 자산을 장기 후불, 장기 나왔습니다. 장기, 장기, 장기. 장기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3번.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관련된 세금 공과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4번 잘 읽어보세요. 4번, 4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재건축한단 말이잖아. 그죠? 사용 중인 건물이다. 사용 중은 뭐라 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토지 원가에 반영한다. 틀렸잖아. 그죠? 사용 중인 건물은 뭐라 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한다. 토지 원가에 반영한다. 잘못됐죠. 그래서 틀렸다. 현물 출자를 지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이론 부분이고, 7번부터는 이제 감가상각이네. 그죠? 감가상각. 보니까 처분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게를 빼면은,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되죠. 이 장부금액 얼마에 팔았다? 처분. 그 처분선이 얼마고, 그죠? 그 취득원가를 보세요. 얼마 주고 샀죠? 20만원 주고 샀는데, 그 설치비가 5만원 들어갔다. 그죠? 그럼 취득원가 얼마? 25만원이죠. 25만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8만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25만원에 샀다가 8만원에 팔았다.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되죠. 그죠? 감가상각 방법은 무슨 법? 정액법. 정액법은 우리 뭐 아니까. 예. 그 25만원에서 취득원가 25만원에다가 잔존가치 3만원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5년. 1년에 얼마? 여러분 1년 나오죠. 그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4만 4천 나오겠네요.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예? 3년 6개월입니까? 예, 3년 6개월 지났다. 그죠?
3년 6개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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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연도가 거기에 표시가 좀 잘못됐네, 그죠? 예, 2002년 6월 30일인데, 요게 연도가 원래 이렇습니다. 취득일이, 원래 이걸 2006년 1월에 취득했죠, 그죠? 요 처분일이 언제냐? 처분일이 있잖아, 그죠? 요게 2009년 6, 7, 8, 맞네, 그죠? 9년 6월 30일 날 팔았다, 요렇게. 그래, 예. 요래, 요래 하세요. 원래 시험이 요래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연도가. 근데 요걸 수정하면서, 이게 이제 2011년부터는 이걸 연도를 이래 안 하고, 그 옛날에 이래 나왔습니다. 연도가 뭐 2006년 이래, 2008 이래 나오다가, 2015 이래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법에서 이거 이래 하지 말자. 그냥 이래 하자. 200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연도를 갖다가. 그래, 수정하는데, 요거는 수정해, 요거 수정 안 돼가지고 헷갈리겠다, 그죠? 실제 시험이 이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2006년 1월 1일에 샀다가, 요때 팔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래 시험이 이래 나왔어요. 요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 몇 개월 지난 거죠? 3년 6개월이죠, 그죠? 3년 6개월, 요건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이랬습니다. 그럼 3.5잖아. 3.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3.5 이렇게. 그럼 얼마죠? 15만 4천 원. 강과 누계가 15만 4천 원이다. 됐죠? 그러면은 장부잔액 얼마 남았죠? 얼마죠? 9만 6천 원.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손해봤네. 손실 얼마? 만 6천 원. 그죠? 손해봤다. 아시겠죠? 그죠? 만 6천 원 손실이다. 다음 이번에 8번 보세요. 8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이렇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 그럼 우리가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는 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랬죠. 이거. 요게 우리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여기 포함하되 비용으로 뜨는 게 있었잖아 그죠? 포함 안 하는 비용. 응? 포함 안 하는 비용. 기억납니까, 이거? 응? 뭐였죠? 응? 요거. 앞에 뭐가 나온다? 새로운. 응? 새로운 관리. 이런 거. 새로운 관리. 앞에 새로운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관리, 비용, 이런 거 나오면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알겠죠? 그거 하나 딱 보이네. 3번, 관리. 관리. 예. 요런 거는 우리가, 문제 찾을 때, 그답 찾을 때, 요령입니다. 알겠죠? 요런 거 이제 조금 익혀놓으면 답 찾기가 편하죠. 그죠? 요런 거는 답을 찾을 때, 요래 찾으시면 좋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예.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이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 시설의 수선, 유지, 교체 등과 관련해 발생하여 후소원가. 후소원가라는 것은 사고 난 후에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옳지 않은 것.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 사소한 것. 이런 걸 비용 떨어야죠. 그죠? 자산으로 인식 안 한다. 맞는 말이겠다. 그죠? 2번.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하여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그 원가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그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 그죠? 자산을 기록, 우리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그랬잖아. 그럼 자산 인식해야지. 맞고. 3번도 보세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 원가가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그랬습니다. 자산 인식을 충족하더라도 비용 처리. 이건 틀린 말이죠. 앞뒤 말이 안 맞네요. 그죠?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은 뭐라 해야 되죠? 자산. 자산. 3번 자산. 답도 틀렸다. 그죠? 4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인건비도 포함된다. 맞고.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은 그랬잖아. 기준을 충족하면 뭘 해야 된다? 자산. 당연한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 기준을 충족했다.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당연히 자산 처리해야 되지. 그죠? 자산인식 기준 그랬잖아. 그죠? 이게 뭘까요? 이걸 몰라도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자산이죠. 그럼 기준이 뭘까요? 뭐죠? 응? 자산인식 기준이 뭐죠? 우리가 자산 가는 게 뭐죠? 예? 효익이 돈이 돼야 되잖아. 그죠?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측정 가능하다. 요게 자산인식 기준이다. 알겠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효익, 유익, 측정. 요게 자산인식 기준이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돈이 된다. 돈이 돌을 가능성이 높다. 금액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자산인식 기준이다. 알겠죠? 요걸 충족한다.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 되죠. 알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알았죠?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